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기초 영어 문법 25강에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조동사 공부할 건데요. 이번에는 may하고 might 한번 같이 볼게요. 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일단은 조동사 may가 might에 비해서 하는 역할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may를 얘기하면서 might는 그 안에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조동사 may는 의미가 뭐뭐 할지도 몰라요라고 이렇게 추측의 뉘앙스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해도 좋아라고 허가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추측을 먼저 얘기할 건데 추측을 표현하는 may를 대신해서 위에 제가 적었던 might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ould 역시 추측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여러분께서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니까 얘 might는 과거 추측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may하고 might하고 c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을 적으면 얘네는 현재나 미래의 추측이에요. 다세 개가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may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조금 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 없으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그냥 이세 개가 모두 현재나 미래의 어떤 추측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셔서 may가 허가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또 역시 지난번에 배웠던 조동사 can이 또 같은 의미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n도 뭐뭐 해도 좋아라는 허가의 뜻도 있다는 거 이번에 하나 추가하셔야 되겠죠? 자, 또 예문을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께서 이제 확실히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실 테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거 세개 모두 추측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예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오늘 비가 올지도 몰라. 한50% 미만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날씨 얘기할 때 주어는 거의 it. 그 다음에 추측. 추측 표현의 조동사 may. 동사 원형 rain.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단어 적어주셔서 It may rain today 하면은 비가 올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하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might나 could 적어도 괜찮단 얘기예요. 자, 이번 예문은 요쪽에 해당하는 경우죠. 너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가할 때 조동사 may가 고 뉘앙스로 가지고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 동사 원형 들어오다 come in, you may come in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다가 you can come in 해도 똑같이 너 들어와도 돼그 뜻이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조동사 may가 허가의 뜻을 가질 때는 can보다 훨씬 더 포멀하고 정중한 표현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may를 쓰시는 게 좋겠죠? 캐주얼한 경우에는 그냥 can 편안하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부정문도 한번 보시죠. 자, 추측하는데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부정의 추측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데 요 could는 부정문에서는 또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could not은 또 이렇게 안 쓰여요.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그냥 may하고 might만 not과 함께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두 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허가를 안 해줄 때는 역시 뒤에다가 not 붙여서 부정문 만드시면 되고요. 1번 예문 보시죠. 쌤이 그 파티에 안 올지도 몰라. 쌤은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 추측을 하는데 부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not까지 적고, come to the party 하면 되겠네요. 그죠? Sam may not come to the party 하셔도 되고, Sam might not come to the party 하셔도 되는데, could는 부정문에서는 또 이렇게 추측의 뉘앙스로 안 적으니까, 요 1번과 같은 예문에다가 could not 하지 마세요.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아리송하고 막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2번. 너그 컴퓨터 쓰면 안 돼. You 허가 안 해주는 거죠. 부정문이니까 you may not use the computer 하면 되겠네요. You may not use the computer. 컴퓨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격식을 조금
not 떨어뜨려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you cannot use the computer 하셔도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하고 might는요, 의문문에서는 안 쓰여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곧 알려드릴게요. 반면에 허가를 뜻하는 조동사 may는 얼마든지 의문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맨 앞에 쓰고 주어 뒤에 문장 의문문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 허가의 뜻을 갖는 조동사 can도 당연히 의문문에 이런 식의 구조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추측을 물어볼 때는 may를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실 텐데 1번과 같은 예문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비가 올까? 이제 추측을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may it rain이라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추측을 뜻하는 조동사 may나 might는 의문문에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표현인데 be likely to 뒤에다가 동사를 원형으로 적으면 얘도 역시 추측을 표현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비동사는 얼마든지 문장의 맨 앞에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is it likely to rain today?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Is it likely to rain today? 그래서 be likely to를 활용해서 추측의 뉘앙스를 가진 질문을 할 수 있다. 좀 어렵지만 배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요거는 뭐 조동사 꺼내놓고 의문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허가를 구하는 의문문. May I come in? 하셔도 되고 격식을 그렇게 갖춰야 될 필요가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Can I come in?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회화에서 써먹기 좋은 Can I have? May I have? 이 표현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Can I로 시작하면 조금 캐주얼하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May I have your name?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져도 될까요? 이거는 May I 했으니까 포멀하게 묻는 어조예요. 당신의 이름을 가져도 될까요? 이거 역시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름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 I have나 May I have 뒤에다가 본인이 이제 부탁하고 요청하고 싶은 어떤 대상만 집어넣으면 뭐 특히나 식당 같은 데 들어가셔서 주문하기 되게 편하죠.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항상 제가 올려놓는 연습 문제 다 풀어놓으시고 복습용 해설 강의도 같이 또 만날게요. 또 봐요. 바이.